6월 13일입니다. 아침 시간이에요. 아주 이른 시각입니다. 어저께가 6월 12일이었죠. 6월 12일 날에는 뭐가 있었나요? 12일 역사적인 좀 상당히 역사적인 굉장히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또 예상 밖에 예상을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렇게 미국과 어떤 다른 나라가 완전히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뭐 미국이 일본이든 독일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하고도 완전히 수평적으로 어떤 대화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그런 항상 팍스 아메리카나의 모습에 익숙한데 아주 조그만한 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세심하게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그 완전한 수평적 관계를 구성했어요. 특히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그 배경에 있던 싱가포르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처음에 왜 싱가포르가 폴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회담 적어놓고 그 밑에는 뭐라고 적어놨나요? 그 밑에는 바로 또 한글로 싱가폴 서밋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싱가폴 서밋, 싱가폴 회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뒤를 다 글을 준비를 했죠. 근데 이렇게 그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국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런 미국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정말 아시아에 정말 못 사는 조그만 나라 미국의 한 주는 못 사고 미국의 한 도시 정도의 GDP에 불과한 그죠? 미국의 거의 뭐 뉴욕시나 워싱턴시는 그렇다 치고 뉴욕시는 물론이거니와 뭐 로스앤젤레스 시의 GDP에도 못 미칠 것 같은데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하는 그런 게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끝나고 나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걸 되게 이제 음식을 먹어본 뒤에는 먹고 나서 판단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 음식은 맛있다고 이미 결정하고 먹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람의 사고, 뇌의 동작하는 패턴이 어떻게 물리적 자극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딱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응부터 하고 물리적 자극을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남녀관계도 저 사람을 사귀어보고 아 사람이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난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고 보지만은 그렇지 않고 먼저 아난저 여자를 사랑해야지 저 남자를 사랑해야지 하고 판단을 결정을 해버리고 0.1초 만에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의 뭐 능력도 출중해 보이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말씀드릴 내용은 단번 도약은 가능한가 이거예요. 단번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지금 연식이 좀 되는 분들 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북한의 구호가 단번 도약이었습니다. 단번 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아, 차근차근 뭐 경제적 발전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싱가포르 수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싱가포르 수준으로. 이 단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략 한 10년이면은 된다. 그런 거지. 10년 만에 북한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북한의 그 뭐예요? 꿈과 이상이 단번 도약입니다.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이게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연식이 있는 분들 저처럼 조금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다 겪은 그런 사회 세대는 이런 말이 좀 기억날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제입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북한이 지금 없는 게 뭐가 없나요? 싱가포르가 북한을 한번 비교해보죠. 싱가포르 대 북한, 조선. 이 서로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는 있지만 조선에는 없는 거. 뭐 북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라고 부르니까. 없는 것. 첫째, 의료체계가 없습니다. 뭐 북한의 의료체계는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수준의 의료체계는 없죠. 그죠? 요즘은 의료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도 건설 노동자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일하는 거예요. 모든 곳이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교육 체계가 없죠. 그죠? 우리 지금 오픈에지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웹 기반으로 구성되어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컨텐츠들이 다 만들어지고 시간과 공간에 그 없이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나가잖아요. 영어 수업도 있고 뭐 코딩 수업도 있고 한데 이러한 수업들이 북한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한 체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SNS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2천만 대 가량의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GDP의 11% 정도를 교통물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북한에 있느냐? 없어요. 도로에 차가 안 보입니다.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외에 뭐 밥솥, 그러니까 식사, 식당이 있느냐는 게 한국과 같은 뭐 갈비찜 식당, 이번에 메뉴가 갈비찜이던데 그런 한정식 식당, 전라도 밥상 같은 제가 정말 막 너무나 감탄해가면서 먹는 우리 전라도 밥상, 제 단골집이 완도에 있어요. 이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걸 핑계 삼아 완도에 가고 하는데 그런 식당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지금 같은 어떤 의류체계, 의류생산체계가 있느냐. 의류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ERP 시스템이 동작하느냐는 거죠. 없죠. 국세청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허청이 있나요? 법원은? 없는 것 투성이 모든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북한에 10년이라는 시간 혹은 20년이라는 시간에 이걸 단번에 이걸 구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미 있어버리면은 이게 있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게 이게 패러독스인데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선 전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으로 갔습니다. 유선이 그러니까 집 전화기, 가정용 전화기 없이 바로 모바일로 갔어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신용카드가 대중화되기 전에 모바일 결제로 가버린 거예요. 모바일 결제, 스마트폰 결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보다도 중국이 더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 모바일 결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 재래시장에서 모바일 결제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섰는데, 기술적으로 앞섰는데 왜 중국이 첨단 기술로 먼저 나가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면 됩니다. 없으면 기존의 체계가 없으면은 새로운 체계를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의료체계 AI 뭐 닥터라고 해야 되나요? 메디컬 시스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그러죠? 다이아그노시스 같은. 그러니까 이게 IBM의 왓슨 같은 거예요. IBM 왓슨 같은 요 체계를 한국에다 도입을 한다. 혹은 한국의 약국을 자동화한다. 약국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거의 10년 전에 연세대학에서 이미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전에 또 모 기업에서도 완전한 시스템. 의사가 처방전을 입력하면은 밴딩 머신이 자동으로 약을 조제해서 만들어주는 시스템까지 갔어요. 그래서 약의 어떤 규격, 뭐 알약, 물약, 주사제, 별의별 이것들을 다 죄송합니다. 표준화하는 과정도 다 거쳤습니다. 이게 한국에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한국에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약사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약국 있잖아요. 약국이 있고 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국 자동화 될 수가 없어요. AI 다이그노시스는 되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한국의 의사들 진단의 방사선의라든가 진단의학이나 판독의들이 다 있잖아요.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이 의사와 병원들이 보건소의 주사제 활동을 용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용인 불가죠. 그런데 북한은 없어요. 이게 약국, 그러니까 약국 자동화를 반대할 약국도 없고 약사도 없어요. 그죠? AI 법원을 받아들일 AI 법원을 반대할 변호사 단체도 없고 새로운 교육 체계 도입을 반대할 교직원 연합도 없고 새로운 물류 시스템, 교통 물류 시스템을 반대할 운송 노조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단번 도약이 돼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 비용이 얼마쯤 들겠나요? 생산 비용.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뭐 5천만 원 정도 하죠. 그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 있고 해서 개인 부담금이 한 3천만 원쯤 될 거예요. 3천만 원쯤 되죠. 전기 자동차 그렇습니다. 자동차 가격이죠. 생산 비용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가 그렇게 돼요. 기존의 뭐 벤츠, 기존 전기 자동차 아닌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뭐 한 3천만 원에서 좀 될 거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뭐 몇 억씩 할 수도 있겠죠. 3억씩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단번 도약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대당 생산 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전에 인도에 타타 자동차 생각이 나는데 뭐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자동차 대당 생산 비용을 기존의 뭐 100분의 1 수준,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산 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이 그러한 용도예요. 지금 자동차의 어떤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뭐 에어백이라든가 뭐 조향장치, 핸들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기타 등등, 그죠? 그리고 조명장치, 헤드라이트라든가 등등. 그리고 에어백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두꺼운 철판, 프레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두꺼운 타이어, 이런 것들 또 다 ABS, 그죠? ABS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사람이 운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면은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운전하면은 상대방의 다른 운전자의 의사를 파악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내 차가 더 튼튼해야 돼요. 더 튼튼해야지 충돌해도 내가 살아남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기존 자동차에 구성하는 것의 90% 이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존 자동차 구성품의 90% 이상이 불필요하게 돼요. 브레이크라든가 조향장치, 뭐 헤드라이트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괜찮아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한다면 이미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 일반 자동차의 부품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가짓수로 따지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한다면 전기자동차 구성품의 10분의 1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당 생산 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해요. 기존의 자동차 타이어를 자전거 타이어로 교체해도 될 만큼 경박 단소한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런 자동차 불가능해요. 왜냐? 충돌하면은 즉사거든요.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AI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누구도 두꺼운 철판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철판과 전면 에어백, 측면 에어백, 뭐 후방에 뭐 경고음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자동차를 이렇게 다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안 돼요. 왜? 한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있고 운전자가 있고 운송 노조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물고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당장 뭐 먹고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남는 과제는 그거잖아요. 첫째, 과연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이 가능한가? 그죠? 두 번째,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자율주행을 100만 원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얘기에 대한 해답이 OpenAI 플랫폼. OpenAI 플랫폼은 자율주행 메커니즘, 드라이빙 메커니즘도 제공하고, 그리고 생산 체계, 100만 원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 로보틱스입니다. 그걸 제공하죠. 거기에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학습해 나갈 주제입니다.